이사하고 난 소감 한 말씀 해달라고? 너넨 절대 너네끼리 짐 싸서 이사할 생각하지 마. 진짜. 으야. 좀 갑작스럽게 캠방을 또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정면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정식 콘텐츠가 될지 몰랐는데 자기 직전에 제가 방송을 켰다가 이제 Q&A 시간으로 이렇게 흘러흘러 돼가지고 지금 방송을 켰어요. 이사한 기념 Q&A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사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 지금 자야 될 시간이니까 한 200개만 받자. 맘마메야. 집 인테리어의 히프님 지분 vs 플레임님 지분이 얼마나 되나요? 집 인테리어 지분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분이 제가 아마 8? 정도고 해변미가 2일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분이 많냐면 이 방음 부스랑 컴퓨터 맞추는데 거의 돈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인테리어를 많이 못했습니다. 요즘에 분양 아파트 받을 때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맨 처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인테리어들을 대하고 분양비를 조금 덜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벽 도배라던가 요리하는 공간 뭐 그런 것들 다 빼달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짓다가 만 집처럼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를 인테리어를 완전히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어. 그래서 마이너스 옵션을 전혀 안 하고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버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각 방에 다 설치를 한다거나 주방 옵션에 뭐 인덕션, 상판 고급 옵션, 폴리싱 타일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다 풀로 했어. 그래놓고 막상 보니까 또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가지고 인테리어를 또 하고 싶다 이렇게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문의를 했더니 지금 옵션을 다 선택해서 이미 다 좋은 자재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다시 다 뜯어내고 공사를 새로 하려고 하면은 돈이 두 배로 든다 이러는 거죠. 야, 그게 아예 없는 상태였으면은 인테리어를 하기도 쉽고 돈도 훨씬 절약하고 그러는데 이미 다 되어 있는 거를 뜯어야 되잖아. 너무 그러면은 속된 말로 돈질인 것 같아서 안 했죠 그냥. 그래서 지분은 제가 거의 다 차지를 해버린 것 같네요. 이사하고 난 소감 한 말씀 해달라고? 너넨 절대 너네끼리 짐 싸서 이사할 생각하지 마. 진짜 무조건 포장이사 아니면 반포장이사 하세요. 저희는 일단 가전가구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제 새로 맞췄거든요. 이제 자잘한 짐들만 챙기면 되는 상태였어. 그래서 짐이 많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사 차량 말고 용달차를 불렀어요. 일단 막상 우리가 하나하나 짐 싸는 것도 개빡센데 포장을 하나하나 하니까 짐이 너무 많은 거야. 뭔가 챙길 거는 없는 줄 알았는데 막 챙기다 보면 막 몇 박스씩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짐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와 트럭 한 대가 안 돼서 급하게 그 이사 당일날 용달차 가지고 와주신 분이 아는 사람을 한 명 더 불러서 트럭 두 대로 간신히 짐을 다 옮겼는데 도착을 해서 또 짐을 다 내려야 돼. 와 진짜 죽습니다. 그냥 포장이사 하세요. 돈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그 용달차 두 대 부르고 막 이제 소모비 드리고 그러니까는 그냥 포장이사 비용이랑 비슷하게 나와. 우리가 고생 노동한 비용도 그것도 이렇게 돈으로 환전을 하면 진짜 그냥 더 손해죠. 그래서 깨달은 점은 포장이사를 꼭 해라. 그래서 이사한 거 만족하냐고요? 아 이사한 거는 되게 진짜 만족스럽죠. 처음에는 걱정도 되게 많았어요. 여기가 아파트가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변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의점 두 개 있고 중국집 하나 있고 치킨집 하나 있고 카페 하나 있고 끝이에요. 약간 좀 불편하긴 한데 한 3, 4달 뒤면은 웬만한 거는 그래도 다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이 넓어져서 좋아요. 집이 넓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둘의 살림살이가 굉장히 많은데 팬트리 방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웬만한 짐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 놓으니까 집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수납이 중요하구나. 이사 오기 전에 저희 집이 하자 덩어리였어서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짜잘짜잘한 하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고, 좀 커다란 것들은 그래도 다 해결이 됐어요. 최근에 하자가 하나가 또 발견이 됐는데, 주방에 다용도실로 나가는 문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난방이 전혀 안 되잖아요, 다용도실은. 그래서 거기가 되게 차가운데, 그래서 단열이 완벽하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 다용도실 문이 되게 두꺼운 걸로 돼 있어요. 여기 테두리는 고무 패킹이 돼 있고, 근데 그 고무 패킹에 틈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딱 닫으면은 이렇게 꽉 닫히는 느낌은 드는데, 이 조그마한 틈에서 바람이 이러고 들어와요. 거기에 이렇게 손 대면 진짜 찬바람이 막 술술 들어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지금 다시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뭐 만족스러워요. 애완주인들은 새로운 집 적응은 잘했나요? 제일 적응 못한 애는 누구인가요? 아, 우리 반려동물이 이제 뽀꼬, 궁남이, 삼동이 이렇게. 일단 뽀꼬는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몇 번 데리고 왔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막 좋아 죽죠. 일단 강아지는 적응을 되게 잘하잖아요. 가뜩이나 적응을 잘하는데 우리 뽀꼬는 막 집안에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랬었지. 이제 고양이들은 좀 달랐죠. 고양이들은 영역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막 영역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러면 적응 잘 못한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와보니까 좀 괜찮은 거야. 난 구석에 숨어가지고 계속 바들바들 떨고 있을 줄 알았거든? 그 게스트룸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불 하나 깔아놓고, 우리가 원래 쓰고 있던 이불 하나 깔아놓고 걔네들을 거기에다 이렇게 감싸놨었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나오더니 거실 쪽으로 막 이러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 그러더니 이미 이제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소파에 가가지고 팔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러고 그냥 앉아있더라고요. 오, 괜찮네? 자, 다음 질문. 후원으로 해주시면은 더 대답을 잘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한 집 최대 장점, 최대 단점은? 이사한 집 최대 장점은 공간이 넓고 뷰가 미칩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가장 모서리예요. 남향의 가장 모서리. 우리 뷰는 그냥 이제 완전 그냥 푸르른 들판. 근데 이제 개발되고 건물 올라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뷰가 개쩐다는 거. 단점은 솔직히 내가 이사 오기 전 집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단점은 거의 없어요. 하자가 조금 있다는 거 빼고는. 여기가 AI 인공지능 아파트라고 해서 제가 KT 쓰는데 기가 지니한테 지니야 거실 불 좀 켜줘 이러면 거실 불 들어오고, 지니야 엘리베이터 불러줘 하면은 엘리베이터가 이제 와 있고 그래요. 아, 몰라요. 지금 장점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소리 마음껏 질러도 벽이 막아주나요? 그럼요. 이 벽 엄청 두꺼운 걸로 했어요. 소음공해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고. 여기에서 피아노 연주해도 소리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래 방이면 이렇게 해도 천장이 안 닿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가 천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닥도 올라오고 천장도 내려와서 천장이 났습니다. 엄청 두꺼워요. 엄청. I am my mom. 참고로 여기 방음 시공은 라흐마니노프라는 아주 명망 높은, 대신에 가격은 졸라게 비싼 방음 업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방음 업체를 굉장히 많이 검색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방음 업체가 두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라흐마니노프고, 홍보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하는 조건 하에 약간 DC를 받아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뒤에 노란 조명 따로 끄는 게 있나요? 조명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그치. 간접 조명 있는 게 훨씬 이쁘지? 더우시겠어요? 맞아요. 방음 부스 아니다 보니까 열기가 진짜 빨리 찹니다. 창문을 안 열어놓으면은 지금 바깥은 영하 12도, 13도 이러는데, 여기에서 컴퓨터 켜고 조명 다 켜고 한 10분만 있으면은 여기 실내 온도 한 30도 됩니다. 다행히 에어컨도 있어요. 제가 이 라흐마니노프 방음 업체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시스템 에어컨인데 천장에 이렇게 딱 맞게 세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저번에 어줍잖은 곳에서 방음 시공을 했다가 에어컨 틈 사이로 소리가 다 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제대로 해주셨어요. 이쪽에 물건들은 뭐가 있냐고요?
이건 나중에 VR 방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메타퀘스트 프로 2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VR 기기 중에서 제일 좋은 거죠. 아, 이건 안마기예요. 아... 그리고 이건 저번에 언박싱한 실버버튼. 짜자. 이사하기 전후의 기분은 어떻냐고요? 그냥 이사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었고, 이사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느낌. 일단 공간이 협소해서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못 보여줬어요.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제 꿈의 스튜디오입니다, 여기가. 진짜. 으야. 일단 이사는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고, 지금 간단하게 지금 Q&A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다른 궁금한 점들은 나중에 집들이 브이로그 같은 거를 찍으면서 또 한번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고 2023년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빠이빠이.